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봄 전기 세일에 들어갔습니다.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으로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어 매출을 올린다는 전략입니다. 박시영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백화점. 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고객들이 물밀듯이 밀려듭니다. 백화점의 1년 중 최대 행사인 봄 전기 세일이 시작된 겁니다. 평소에는 아웃도어가 비싸잖아요. 근데 오늘 특별히 세일을 한다고 해서 좀 시간을 내서 왔어요. 백화점들로서는 이번 봄 전기 세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놓칠 수 없는 행사입니다. 장기간 이어지는 소비 심리 침체 속에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3월 오랜만에 모인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이어가기 위해 한동안 중단했던 특별 경품 행사를 새로 마련하는 등 공격적인 세일 행사에 나섭니다. 3월은 모처럼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 달이었습니다. 양호했던 실적을 4월에도 이어나가기 위해서 봄 전기 세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현대백화점은 고급 상품 판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 회복된 소비 심리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모피와 웨딩 상품 등 고급 상품 행사를 대폭 강화해 매출 성장세를 노리고 있습니다. 지난해보다 대형 행사를 세일 초반에 집중 배치한 신세계백화점은 물량을 20% 늘려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그동안 경기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주요 백화점들. 하지만 소비 심리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고객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.